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이동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심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맹세했던 베드로 하나마저도 남지 않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만 날살해라. 죽음을 피해 도망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닥쳐올 미래의 고난과 순교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인자의 마지막 날을 맞아 하시는 주님의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밀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목자를 치시니 양떼가 다 흩어지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그리고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흩어지지만 다시 모으시는 주님, 등돌리고 외면하며 육신의 목숨이 살고자 도망하였지만 오히려 먼저 가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자 하실 때 혹 외면하고 모른 척 내 길을 갔다면 이젠 즉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 모진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며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온전히 믿고 부르심에 따르고 명령하심에 늘 처음 마음처럼 변함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